감독을 하려고. 비싼 감독님이시네요, 진짜 언니. 그대로 상체 회전을 많이 해주고 쭉 밀어. 긴장도 되겠나, 되겠나. 김 좀 가져와라. 꿀 좀 가져와라. 요리한 식탁, 어서오세요. 무엇일까나, 오! 오늘은 어디 있지? 랜덤 박스가 없고, 어디 갔지? 소보로도 있고, 단팥빵, 초코 왕소라빵도 있고. 이거 왜 여기다 주셨지? 안녕, 유리씨. 쫌쫌쫌. 너무 안 친한 거 티나나? 너무 티나 버렸죠?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방 친해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 레시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리가 되길. 에이. 누구일까? 좀 연배가 있으신 분? 힌트 좀 줘요. 일단 잘 모르겠어. 힌트 좀만 줘봐. 힌트 줬는데? 힌트 줬다고요? 네. 어디? 아, 뭐야? 아, 설마. 그럼 제가 이거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참아.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확실히 연배가 있죠? 확실히 내가 맞지.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면 너무 뭐랄까 좀 이렇게 제가 유리 씨한테 제 레시피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지. 들어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구독, 좋아요, 완전 알림까지 한 소라 언니가. 네, 그럼. 안녕하세요. 소라 언니가 이렇게 하고 팔꿈치로. 네.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땡큐. 공연이세요? 처음 뵙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네, 세상에 태어나서. 일단 오늘 저의 패션을 네.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전 짐승이에요. 네. 짐승의 대표 호랑이 레오파드의 조합. 아, 이거를 실물로 보다니요. 네. 제가 유리 씨한테 이 제가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이거 역시 이렇게 호랑이가 있죠. 유튜브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축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언니. 나중에 짐승 룩에다 하고.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아니요. 선물로. 안 그래도 묻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케어하는 방법들. 자세. 막 이런 거 보고. 요리하는 거 보고. 정말 다 봤구나. 아, 진짜 좋아하는. 네. 이소라 언니 거 요리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도 그 언니 거 보고 오트밀 그거 샀잖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아, 유리 씨는 그러면은 구독자 애칭 있어요? 아, 그런 걸 아직 저는 뭐 하나도 못 정했고요, 언니. 얘가 저를 따라오는 거야. 어때? 야, 유리 씨를 따라가네. 이쁜 사람을 알아봐. 너 다 배신하는 거야? 와. 이렇게. 유리 씨도 나중에. 맞아, 우리 요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 보고. 네,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정성이니까. 비빔밥.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오이, 파, 현미, 쌀, 코코넛, 워터, 초고추장, 콘즈유, 고추장, 명란, 맛도. 이게 지금 흰쌀이잖아요. 쌀? 우리는 흰쌀은 이제 안 먹는 걸로. 진짜요? 언니도 평소에는 흰쌀은 잘 안 먹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우리 둘이 먹을 양을 할까요? 이 정도에 팥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슬슬 한 세 번 정도. 그렇지. 그렇지.
40분. 그 우리 40분 동안 네. 이거 만들면 이제 되게 좋아요. 네. 유리 씨가 하체 약간 네, 부종. 부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이 비타민이나 이런 샐러리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고 오이도 그렇고 붓기도 쫙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좋아지겠지. 토마토도 같이 섞어서 주스를 만들 거고 적당히 오이에 하나 넣고 토마토도 하나를 넣을게요. 베이킹소다가 잘 풀리게 물을 쭉 뿌려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채를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뜨잖아요. 무거운 그릇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가라앉게. 이제 이거를 이거를 다섯 번에 걸친 다섯 번에 샤워를 다섯 번에 샤워해야 돼요? 두 번은 큰 그림으로 헹궈주고 네. 세 번째는 꼼꼼히 한 장 한 장 다 닦아주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큰 그림으로 오이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많거든요. 네. 약간 도돌도돌한 면만 믹서에 들어갈 때 갈리기 쉬운 만큼의 조각을 내주면 돼요. 오이는 잘 갈려서 이 정도 조각으로 하면 돼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Thank you. 자연스럽게 드시네요. 토마토도 그냥 잘 갈리는 느낌으로. 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손 뵐까봐. 믹서 통에 넣을까요? 비타민에 넣고 근데 이것도 그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넣으면 돼요. 케일을 넣어도 되고 샐러리를 넣어도 되고 비타민을 넣어도 되고 주스는 단 거 좋아해 아니면 그냥 신선한 거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10대 9로 합시다. 오 단맛이 싫은 사람들은 그냥 물을 넣으면 돼요. 맛 그 정도? 맛 있을까? 진짜? 맛 있을까? 진짜? 맛 없죠. 주스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란다. 어? 보약이야, 보약. 보약이 맛있니? 자, 그러자. 그렇네. 이상하게 설득해, 언니. 여기다 넣어. 근데 맛도 있어. 맛도 있어. 마, 진짜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한 35 됐을 것 같아요. 5, 4, 3, 2, 1, 끝! 살아있는 냄새? 목욕탕 냄새? 아 맞아! 숙탕! 숙탕 냄새!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집 맛집 보자. 후슈! 후슈 짠! 엄마? 꿀 좀 가져와라! 꿀 좀 가져와라! 언니. 언니. 그냥 먹어. 어? 언니 이러고 살아. 이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주스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란다. 근데 진짜 맛은 진짜 없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만들면 훨씬 맛있다. 아 진짜요 언니?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럴게요. 아, 그래요, 진짜 언니.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아, 이렇게 그래요? 이럴 줄은 몰랐어.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언니? 비타민을 넣고 나는 오이를 반 개만 넣을게요. 아. 오이 맛이 너무 강했어. 오이를 반 개를 넣고 자, 아보카도를 진짜 뛰어난 맛집에서 레시피 다 공개하는 거 본 적 있어? 아. 진짜? 나도 내 밥줄인데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우와. 수분이 없으니까 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물 없이 씨, 그냥 뭐야 뭐야 방식이 다르잖아요, 엄연히. 언니 저랑 가르쳐 준 게 이게 지금. 이런 게 손맛이에요. 약간 믹서도 이렇게 드릉드릉드릉 해줘야 되거든. 한 번에 쭉 가리는 것보다. 지금이야. 자, 첫 번째 따를 때는 거품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먹고 유리 씨는 액기스로. 내가. 아, 이거는 토시오 아니고 아쉬워. 이거 아쉬워. 아, 아쉬워.
알라? 너무 맛있잖아. 나도 내 건 안 먹을래. 벌써 12분 후면 다 되네요, 언니. 그럼 우리 네. 비빔밥에 들어갈 아보카도를 잘라놓을까요? 네, 아보카도랑 접시에다가 손 조심하고. 언니, 쉬는 날 하루 일과 너무 궁금해. 뭘 배우는 거를 꽂힐 때, 그때 바짝 해주는 것 같아. 나중에 좀 다시 하면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운동 중에서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한번 핀싱 해봐요. 핀싱 해봐요. 진짜? 야, 아, 진짜 중요해. 해봐, 해봐. 어, 언니 골프 진짜 잘하시잖아요. 진짜 이거 긴장돼서 되겠나? 되겠나? 어, 아니, 아니. 저를 보고? 보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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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래요? 뭐가 어느 부분이 좋았던 거예요? 일단은 다운 때 왼쪽 무릎을 찢어, 찢어. 아. 왼쪽 무릎을 쫙!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국에서 가장 트렌드한. 진짜요? 오. 왼쪽 무릎을 턴! 그렇지, 그렇지!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어때요? 언니한테 골프 레슨 받으니까.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언니. 넌 지금 이해 못할 거야. 이해하길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어? 왼쪽 무릎을 쫙! 그럼 일단 얘를 한번 언니 좋아요. 손질해야 되겠죠? 어? 이렇게 좋아서 얘를 예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면 돼요. 모양대로 동그랗게 되죠? 네. 아. 모양을 펼쳐서 밥 위에 올릴게요. 씨 부분 이 부분에 농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낫도 젓기. 시합이에요? 어. 시합이에요? 어. 누가 더 씨를 많이 늘리나? 아 진짜. 네. 어, 됐다. 와, 됐다. 네. 예쁘다, 예뻐. 밥을. 아니, 벌써 시작했네요. 네, 좀 이렇게 저을게요. 맞아요. 그렇게 저으면. 어, 했어, 했어. 뭐, 우리 같이 시작. 미안해. 이거, 언니. 와, 잘도 저으셨네. 이렇게 넣고 아보카도를 예쁘게 이렇게 명란을 요만큼만 잘라서 여기 위에다가 올린다. 어, 짜지 않게. 이제 중요한 게 소스 배합. 소스 배합을 어떻게 하냐. 부추장 요만큼, 초고추장 요만큼, 저염간장이에요. 아. 또 살짝. 아보카도가 없으면은 계란을 넣어주면 돼요. 그치? 어. 낫도가 없으면은 또 계란을 넣으면 되고. 느낌적으로. 핫소스 얼마큼? 핫소스 저 언니 넣는 만큼 적당해. 나는 이만큼. 저도. 자, 이렇게 하면은 살짝 이제 멕시칸 느낌도 딱. 어. 프리또 먹듯이.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It's like a moment. 요리연 식탁 어서 오세요.